살 때문에 그 사람 일이 안 풀리진 않아요. 살이라는 건 태어나는 순간, 응애하는 순간에서부터 관짝에 들어갈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게 살이에요. 살풀이 한다고 없어져? 아니잖아. 흔히 많이 선생님께서도 점사를 보시면 네. 이런 말들 되게 많이 들을 거예요. 저는 도화살이 있대요. 홍염살이 있대요. 화개살이 있대요. 자궁살이 있대요. 제가 여지껏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알기론 이런 쪽으로 제가 알기론 이 네 개의 살들은 어쨌든 간에 좀 여자분들에게 있는 살이라고 들었거든요. 그렇지. 뭐 도화살은 남자한테도 있어요. 아무튼 이 살을 가진 사람의 일단 특징이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살이라는 거는 어느 사람이나 나올 때 다 그 사람 살을 가지고 나와요. 각자에 맞게. 근데 뭐 흔히들 도화살 얘기하면은 참 뭐 남자는 여자가 잘 이렇게 뭐 꼬여요. 뭐 여자는 남자가 잘 꼬여 이러는데 도화살이라고 해서 나쁘게 얘기를 하면 안 돼. 저도 사주팔자 때 살이 몇 개나 있다라고 다 말씀을 드려요. 그거는 이제 그분마다 사주팔자에 따라 틀려요.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제 선생님들이 일반인 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대표적인 것만 이제 말씀하신 건데 살은 많아요. 무신살 정말 많아요. 제가 다 진짜로 뭐 누설을 못할 정도로 많은데 뭐 그 사람이 진짜로 뭐 살 때문에 안 되는지 그럼 살풀이를 해야지. 그 사람 원인 조상도 안 걸리고 뭐 다른 뭐 어떠한 뭐 그 한 해가 불길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해운년이 진짜로 뭐 험난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면은 원인을 딱 때리면 뭐 살이 있어서 이렇게 모든 일이 힘들구나 하면 살풀이를 해야죠. 살은 사람이 나와서 죽을 때까지 다 가지고 가는 거야. 죽을 때까지 없어지진 않아. 그저 살풀이 하는 이유. 당장 그 해운년에 혹은 몇 년 동안 편안하자고 살풀이를 하는 거예요. 그 대신 저는 그래요. 살풀이를 하면은 세 번은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. 평생 세 번을 하세요. 그 사람마다 이렇게 또 틀려. 근데 뭐 홍염살은 어때요? 뭐 화개살은 어때요? 그리고 저는 제가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솔직히 그런 도화살이나 뭐 많은 뭐 홍염, 화개 뭐 등등 이런 살이 있으면 그 살의 장점을 이용해서 그렇지. 좀 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. 내가 얘기했잖아. 도화살 가진 사람이 잘 끌어. 그럼 그런 사람이야말로 장사를 해야지. 그렇죠. 그렇게 해야죠. 그러면은 내가 장사를 하면 사람이 잘 끌어. 근데 물론 그 사람이 이제 뭐 그 해 운에 따라 틀리겠지만, 나 사람이 이렇게 잘 끌래. 잘 붙네. 그럼 하다못해 그러면 장사를 하셔야지. 그럼 분명히 와서 그냥 놀러 왔던 사람도 그냥 가겠어요. 뭐 하나라도 사갖고 가지. 이거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야. 만약에 살풀이를 한번 했다면은 솔직히 세 번은 해야 효과를 봅니다. 그렇게 함으로써 덮어놓는 거지. 눌러놓고 덮어놓는다. 오케이. 그래서 그 기운이 못 일어나게 눌러놓고 덮어놓는다. 저는 그런 식으로 말씀드려요. 감사합니다. 네.